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쭉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추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 먼저 이 집회를 하다가 혹시 잊어버릴 것 같아서 가장 귀한 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정말 듣는 법이죠.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처음 주님을 만날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을 하자 모든 음성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아무 소리도 못 듣고 어떤 감동도 못 받고 13년 동안을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지냈는지요.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지냈는데 어느 날 이제 좀 아이들도 버려진 아이들도 함께 살면서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 혼자 살아왔어. 애들하고 함께 이제 살아왔죠. 애들 쌀이 있으면은 밥을 좀 해가지고 도시락을 싸서 콩을 이렇게 졸려가지고 간장에 졸여가지고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도시락에 싸주기도 하고요. 결안이 생기는 날은 후라이를 해서 다 뜯어가지고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애들에게 너희들은 부모님이 다 너를 버렸어도 세상에 버렸어도 우리 하나님과 나와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네가 나를 버리든지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버려도 절대로 너를 안 버리겠다. 사랑한다고 하고 편지를 써서 도시락하고 이렇게 같이 주고 했습니다. 어느 날 그 많은 힘든 어려움을 다 겪고 이제는 거의 이 고난에 끝나간다 하는 마음이 이상하게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학교를 그때도 또 이제 학교를 이제 아이들에게 보내고 저 혼자 늘 하던 대로 강대상에 뭐 조그만 요만한 요 까만 둘레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강대상 하나를 놓고 그 강대상이 제 집이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그 의자 몇 개 있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도 학교를 다 보내고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 오늘 학교를 다 보냈어요. 오늘 쌀을 좀 주세요. 그래야지 애들하고 저녁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요. 내 종아 하는 게 마음으로 이게 마음인지 귀로다가인지 이거 헷갈릴 정도로 아주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누가 나를 불렀나 하고 이렇게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혹시 바깥에서 누가 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나가서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 혹시 주님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얼른 드는데
주님이시겠구나 해가지고 이 교회 뭐 작은 교회니까 얼른 뛰어와서 강대상에 다시 엎드려서 주님 부르셨어요. 저예요. 그랬더니 말씀이 다시 시작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종아. 그게 얼마나 울음이 나는지요. 이게 13년 만에 듣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편안하게 아주 잘 의사로서 살다가 그 엄청난 고난의 현장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은 노숙자하고 같이 살았어요. 노숙자들은 집이 다 허물어지는 폐허 같은 데서 삽니다. 거기 이불 한 장을 깔아놓고 한 일곱 여덟 명이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노숙자는 다른 게 노숙자가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돼요. 보니까 전부 술에 하루 종일 취해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불에다가 대변을 그냥 봐요. 거기서 누가 자고 있으면 거기다 대고 그냥 소변을 막 봐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요. 여름에는 구더기들이 그렇게 슬어요. 그럼 그걸 갖다 털고 또 자는 거예요.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요. 도무지 거기서 잠깐 동안 숨을 쉴 수도 없었어요.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을 제가 해야 됐기 때문에 그 한쪽 구탱이에서 그 이불에서는 자질 못하고요. 한쪽 구탱이에서 궁뎅이를 땅에 대고 무릎을 세우고 무릎을 이렇게 깍지를 쥐고 이 코너 된 그쪽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자는 거예요. 돈이 생겼을 때는, 쌀이 좀 생겼을 때는 쌀을 이러다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노숙자들은요, 이 자기가 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남을 때립니다. 그리 제가 이제 이렇게 밥을 하고 있으면 술이 취해가지고 발길로 뒤에서 차요. 그럼 나동그라지면 이 사람은 저를 때렸기 때문에 그래도 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세계였습니다. 이런 곳에서도 꽤 오랫동안 지내고 또 그 사람들 밥을 해주고 치울 거 다 치워주고요. 그래도 그렇게 때려요. 그리고 이제 집에 교회에 와가지고 아이들하고 또 지내기도 하고요. 이런 삶을,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종아, 내가 다 봤다. 아이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저는 주님이 저 보지도 않는 줄 알았어요. 그냥 죽으면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은 우리 주님하고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모양이다. 이 땅에 나에 대해서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하다못해 라면 하나 주실 수 없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다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집안 식구에, 우리 누님도 저기 와 계시지만은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고난당하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인데 구태여 형제들 또에게 찾아가, 부모에게 찾아가서, 아니 제 친구들을 찾아가면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제가 행방불명자로 분류가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의사 우리 그 회의에서 행방불명자로 이렇게 분류가 됐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행방불명자가 됐지만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자가 되길 원해요. 그리고 그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 동생은 참 잘 살아요. 뭐 그렇게 우리 집안은 다 못 사는 사람이 없고 잘 삽니다. 뭐 타워 팰리스라는 곳에 한 40억 간대나요? 50억 간대나요? 그런 곳에서 그 두 부부가 그렇게 살아요. 저에게 돈을 주려고 해도 제가 받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자기 친구하고 예, 와가지고 안성이라는 곳인데 서울에서 안성까지 비 오는 날에 와서 오빠 문 좀 열어달라고 해도요, 저는 사실은 안에 있었어요. 열어주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외부의 도움을 받기 싫었기 때문에 그 친구하고 와서 목사님 문 좀 열어주세요, 그리고 밑에서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제가 그 소리를 들었지만은 귀를 막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었어요. 정말 나가서 열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뭐 도움을 받기 싫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싫어서, 또 내가 구차하게 사는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문을 잠궈버리고 열어주질 않았어요. 어느 날 제 동생이 이 옷을 하나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그 오리털 파카라고 하는 거, 그것을 늘 입고 있었어요.
아마 어떤 때는 그 한 3년 정도를 입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냄새가 나고 추운 겨울에도 그걸 입고 노숙자들하고 함께 이 살고 하니까 저는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제 스스로가 냄새가 나고 옷도 못 갈아입고요. 오랫동안 갈아입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 세수할 때도 없었습니다. 겨울이면 왜냐하면 수도가 밖에 있기 때문에 밖이 다 얼어버려가지고 세수도 할 수 없었어요. 물론 이도 닦지도 못하고요. 정말 거지같이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옷도 제대로 못 갈아입고 냄새나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데 제 동생이 한 번은 전도를 이렇게 쭉 하고 교회로 들어오니까 앞에 요만한 물건이 하나가 이 쇼핑백에 물건이 하나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왜 이렇게 오빠 고생하고 살아? 옛날에는 잘 살았잖아.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마. 내가 이 캐시미어 코트를 하나 샀어. 오빠 옛날에 이런 거 좋아하고 입었잖아. 이거 비싼 거야. 200만 원 가까이 가는 캐시미어 코트야. 그 캐시미어 코트하고 목도리를 하나를 사다가 그 편지와 함께 저희 교회 앞에다가 놔뒀습니다. 도움을 전혀 제가 받질 않으니 옷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 늘 그렇게 거지같이 살던 몇 년 동안 세탁 한번 해보지 않은 그런 오리털 그 파카를 벗어버리고 저는 왜냐하면요 날로도 못 되니까 교회 안에 있을 때도 그걸 입고요 잘 때도 그 옷을 입고 자고 밖에 나갈 때도 그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뭐 옷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늘 한 가지만 입고 늘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동생이 그 옷을 사왔기 때문에 이 옷을 더러운 파카를 벗어버리고 긴 롱코트인 캐시미어 코트를 탁 입고 이 머플러를 캐시미어 머플러를 탁 하니까 정말 귀티가 나더라고요.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멋있는 것은 제가 처음 봤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 옷이요. 예전에는 뭐 그런 거 안 입었겠습니까? 밤낮 그렇게 입고 다녔죠. 그게 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제가 어디를 나가지를 않았고 그 다음 날에 매일 나가는 전도를 쥐고 이렇게 우리 교회는 골목으로 들어와서 이 건물 앞에 가도 교회인지 몰라요. 이렇게 위로 쳐다봐야지나 여기가 교회가 있구나. 그러니 사람들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 이제 그 전도지를 가지고 밖을 나가는데 얼마 그 골목을 벗어나서 큰 길로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땅바닥에 그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땅바닥에 발을 이렇게 궁뎅이를 대고 양발을 쭉 벌리고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렇게 야단을 치는지 땅바닥을 보면서 소리를 질리면서 중얼거리면서 뭐라고 야단을 치고 있었어요. 술이 잔뜩 취해서요. 근데 그분은 아주 얇은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추워하지를 않았어요. 지나가다가 그것을 이제 딱 이 두 번 입었을 때였었죠. 나가서 보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술이 취해서 땅바닥에 뭐라고 했어요. 얼마나 추울까 할아버지가. 내가 얼마나 춥게 지냈는데 저 할아버지 얼마나 추울까 하고 그 코트를 벗어가지고 할아버지를 이렇게 단추를 채우고 입혀드리는데 입에 담지 못할 욕을요 저한테 막 하는 거예요. 냄새가 나고요. 할아버지는 아주 무서운 눈으로요 쳐다보면서 그렇게 막 욕을 해댔어요. 할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추워요. 그리고 이제 제 그 코트를 제 동생이 사준 코트를 입혀주고 또 제가 하고 있던 머플러를 이렇게 할아버지에게 둘러드렸어요. 할아버지도 아니고 할아버지로 막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한 50대 후반 나이 정도 중반 나이 정도는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정말 할아버지군요. 제가 지금 57이거든요. 저도 할아버지군요. 하여튼 고생한 제 나이보다 조금 더 먹은 그런 분이 그렇게 욕을 해도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머플러까지 다 둘러드리고 그분을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을 좀 만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고생하고 살지 않게 해주세요. 얼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기도를 해주고 그러고서는 저는 이제
추우니까 다시 코트를 벗었으니까 추우니까 다시 이제 교회로 뛰어들어가서 그 잠바를 다시 입으려고 여기서 그저 한 저 비상구만큼이요 가다가 궁금해가지고 좀 더 떨어졌나요? 저쯤 됐나? 더 떨어져가지고 할아버지 어떻게 됐나 하고 뒤를 이렇게 돌아봤더니 그 술주용뱅이 할아버지 막 저한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던 그 흉한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니 그 할아버지는 맞았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동일한데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가까이서 본 그 할아버지는 술주정뱅이의 아주 고약한 얼굴에 더럽고 추한 냄새 나는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이만큼 지나고 나서 그 할아버지를 보니 저를 가만히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동일한 그 할아버지였는데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요. 가슴이 막 두근거려서 집으로 이 교회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었을까? 예수님이었을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분은 분명히 동일한 이러한 그 술주정뱅이었어.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그 사건은 그 자리에서 그냥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날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내 종아 내가 다 봤다. 놀랍게도 하나님 그 장면을 제게 보여주셨어요. 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럼 뭐 대단한 거예요? 추운 분이 있어서 옷을 벗어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하셨어요. 벌러지 같은 저요, 늘 이 잠깐만 틈만 나면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은 주인도 모르게 벌써 가서 죄 가운데 가 있고 늘 하나님 앞에 정말 말도 못하는 이 죄인인데 이 죄인을 이 더러운 죄인을 주님은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여러 가지 말씀을 제게 이렇게 저렇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감당하지 못할 말씀이에요. 저는 설교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제가 그렇게 설교 잘합니까? 어눌하고 저는 제 마음에 있는 것도 상대방에게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걸 좀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좀 주세요. 그래도 저는 마음에 있는 것을 설교도 다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고요. 아름다운 말로나 뭐 이렇게 막 강하게 소리지르고 하는 것도 저는 잘 못해요. 주님, 목사가 됐으니 이 마음에 있는 걸 표현할 수 있는 목사가 좀 되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 뭐 저는 뭐 설교도 많이 해보지를 않았고요. 이제 집회를 다니면서 이제는 많이 해봤지만은 그 전까지만 해도 애들, 버려진 애들, 깡패 애들, 또 교도소에서 나온 아이들, 이게 우리 교인들의 전부였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사도신경을 외우고 찬양 한 곡을 하고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것은 내려가가지고 그 아이의 옆에 가서 앉는 거예요. 이게 제 설교였어요. 야, 너 요즘 어떻게 지냈니? 그러면은 아 정말 열받아서 내가 정말 아우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다 때려보시고요 수포 하나 다 때려보시고 아우 이러고서 그냥 뭐 어떻게 그러면 되니 너 야 우리 예비해서 기도하자 그 붙들어주는 게 제 설교의 전부였어요. 다음 아이에게 가가지고 너는 어떻게 됐니 사실이요 목사님이요 아 우리 엄마 아 걔네가 수포를 해요 아 돈 달라고 하는데 안 줘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도록 팼대요 다 깨버렸대요 그러면 되니 걔 붙들고 기도하는 게 이게 제 설교였어요. 이게 제 설교의 전부였기 때문에 저는 설교도 할 줄도 모르고 남 앞에서 기도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고요. 또 저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종아, 네가 나를 지켜줬으니 이제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그런데 그 이상은 제가 제 입으로다가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제게 하셨기 때문에 제 자랑 같아서 제가 못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말 주변도 없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셔서 정말 다른 건 다 믿겠는데 너를 내가 그렇게 세워준다고 하는 말씀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저는 설교도 못하고 사람들 앞에 나가면은 숨이 차고 이 침이 말라서 저는 얘기도 못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고 전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아, 이 참 아,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왜냐하면 저를 아는 사람 같으면은 저는 이런데 올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아, 이걸 전부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아, 그 이제 성령님과 주님의 말씀을 이제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들을 수 있으면서 그 어느 정도까지 들을 수 있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는 아무리 해도 이 한 명이 들어오는 교회가 아니에요. 누가 들어와서 예배를 못 드려요. 들어와 봐야 냄새가 나거든요. 들어왔다 도로 가버려요. 들어와 봐야 설교도 못하고 벅벅대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 설교를 누가 듣겠습니까? 설교 잘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렇게 이렇게 하고 내려가가지고 애들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끝나는 그 교회를 누가 오겠어요? 아무리 목회를 해도 우리 교회는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난 그 주일이었어요. 저 뒤에 어떤 사람이 하나가 와서 앉아있어요. 아니 세상에 저 사람 왔으면 내가 설교 준비 좀 잘하고 나올걸. 그런데 그날도 그냥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서가지고 늘 애들에게 하는 얘기를 그냥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우리는 죄 짓고 살면 안 된다. 죄 졌으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그냥 늘 하던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부끄럽게 살아서 되겠느냐. 그런데요 애들이 울더라고요. 이상하게 저 뒤에 왔던 사람이 이렇게 엎드려서 우는 거예요. 그 뭐 밤낮 하던 얘기였거든요. 저는 설교 제목 뭐 설교도 잘 할지 모르고 뭘 깊이 연구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늘 하던 얘기밖에는 못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울고 이 기도가 끝나고 저 사람에게 가려고 했더니 벌써 가버리고 없어요. 그 다음 주에 누굴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대전에서도 누가 오기 시작하고 서울에서도 누가 오기 시작하고 우리 아버님이 아는 그런 사람도 오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는요 정말 순식간에 가득 찼어요. 이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교회가 꽉 들어차게 됐어요. 얼마나 참 재밌었는지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큰 교회로 옮겼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아마 내일쯤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큰 교회로 옮겼어요. 예전에 있던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였습니다. 야, 여기는 3년 동안만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3년 동안만 죽도록 가서 전도하면은 여기가 채워지겠구나. 그런데요 한 달 반 만에 교회가 가득 차버렸어요. 너무나도 신기했어요. 설교나 제대로 할 줄 알아야죠.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여 그 수많은 세월들을 한 명도 교인 없이 그렇게 지내오다가 주님께서 내 종아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고 한 그날서부터 교회를 옮기기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를 않았어요. 옮기고도 금방 이렇게 가득 차게 됐어요. 그렇게 가득 차서 어느 날 또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방주교회의 담임자가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내가 부를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이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을 하시면은 그거는 변개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제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얼른 방주교회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 목사님을 죽으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가가지고 만났어요. 당신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런다. 그 목사님이 나이가 연세가 얼마나 됐냐면
45세인가 46세인가 그랬어요. 당신 죽는다. 그러니 나하고 함께 나도 금식 잘 못하지만 40일간을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내 한번 이렇게 매달려보자. 그랬더니 뭐 제가 큰 교회 목사인가요? 개척교회 조그만데 목사인데 뭐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제 말을 들을 리가 있나요? 생각해보겠대요. 가서 기다려도 답은 안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얼른 또 찾아갔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아 그렇게 얘기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여기 들어오게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학병원에 가서요 CT를 머리도 CT를 하고요 뭐 있는 데는 다 CT를 하고 이 내시경하고 밑에 다 하고 뭐 그 하여튼 그 전부 검사를 했다고 그래요. CT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한 그걸 가지고 왔어요. 전 의사니까 보라는 거죠. 나는 이거 모른다. 나는 의사였지만은 나는 이거 잘 모른다. 당신이 건강했어도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다. 그분은 건강진단 가지고 온 것을 봤더니 이분은 간 경화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B형 간염이 말기였고 그 간 경화에 아직은 도달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그 이 건강 검진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뇨에 위험이 있다.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있으니 체중을 줄여라. 아직 당뇨는 아니고요. 약을 아무것도 쓸 필요는 없고 체중을 줄이라고 하는 그 이 건강진단서였습니다. 그걸 보니 이 사람이 죽을 리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여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교회에다가 설교 시간에 아예 해버렸습니다. 제 이름까지 대고요. 박보영 목사님이 나를 죽는다고 그랬다. 그걸 설교에 말씀을 하셨어요. 제 이름까지 대고요. 방주교인들이 굉장히 거센 교인들입니다. 안성으로 전화가 와가지고 수도 없이 전화가 와서 당신이나 죽지 왜 남의 목사님 죽는다고 그러냐고 당신이나 죽으라고 그러고 그러고서 전화를 끊는 사람들이 그래도 꽤 있었어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는지요.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고 얼마 안 있어서였어요. 주일날이었습니다. 미리 앞에 가가지고 이제 강대상에서 기도를 열심히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지금 바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거예요.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대요. 저는 아 이제 마지막이겠구나 생각을 분명히 했어요. 병원에를 갔는데 이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서 대학병원에 갔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한 3일 쉬면은 된다고 그랬대요. 그러나 거기에서 유언도 하지 못하고 거기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47인가요? 46세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요. 왜 그 말을 믿지를 못했을까? 왜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을 왜 듣지를 못했을까? 제가 가서 얘기했을 때 왜 별 볼 일 없는 얘기로 들었을까? 얼마나 안타까웠는지요. 제가 그 이 장례식에 갔었어요.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요. 그러고는 시침 딱 대고 돌아왔어요. 이제 주님이 저를 거기 간다고 했으니 분명히 갈 것 아닙니까? 이제 가만히 이제 저도 기도하고 있었더니 방주교회 장로님들이 다 오셨더라고요. 목사님이 가셔야 된대요. 제가 거기를 왜 가냐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아주 싸움이 굉장히 심한 교회였어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절대로 그 교회만큼은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가라고 하시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이분들이 오셔서 내가 거길 왜 가냐, 우리 교회가 지금 얼마나 잘 되고 있는데 거기 갈 이유가 왜 있냐, 다음번에는 이 뭐 기획위원회 뭐 이 사람들이 다 왔어요. 청빙위원들이 다 와서 도장 찍고 다 왔어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신다고 했으니까 이왕이면은 비싸게 가야 되잖아요.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제 방주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이 관광버스를 여러 대를 대절해서 교인들을 다 싣고 와서 이 안성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로 만장일치로 다 이렇게 결의를 했대요. 그때쯤에서 이제 그러면은 좋다, 내가 가긴 가는데 모든 권한을 다 내게 줘라. 아무 얘기도 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것에 3년 동안 나를 어떤 방해도 하지 말아라. 모든 권한을 준다고 하면 내가 가겠다. 그러고서 도장을 찍고 아주 비싼 가격에 저는 방주교회로 가게 됐어요. 그 아주 되먹지 않은 교회였어요. 밤낮 예배가 끝나면 머리끄댕이를 끌고 싸우고요. 그러고는 이 아주 서로 다들 이 악이 받쳐 싸우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곳에 제가 가게 됐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게, 그런데 저만 보면은 상처받은 게요, 저만 보면 다들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말을 하려고 들지도 않아요. 피하고요. 가다가 저를 보면 쑥 돌아서고요.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요. 그래서 이제 한 자매가 저를 보더니 가다가 말고 쑥 돌아서서 지하실로 가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따라 내려갔습니다. 따라 내려갔더니 막다른 골목에서 이렇게 하고 가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자매님, 왜 저를 피하셨나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이, 저를 얼굴을 보지 못하면서 목사님하고 잘못 얘기하다가 다 죽는다는 소문이 났답니다. 그래, 다 피하는 거예요, 하여튼요. 그러니 얼마나 목회하기가 좋겠습니까? 이건 제 말이 법이에요. 제 말이 법이에요. 뭐 누구도 그 교회에서 반대하거나, 그래 이제 하나님, 저는요 이 사람들하고 싸움도 못하고 이 험한 데 왔으니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에게, 성령님에게 물어가면서 했어요. 야, 여기 집사, 권사, 장로를 다 없애버려라. 그러면 이제 그러면 강대상이 올라가서요, 여기 집사, 권사, 장로님을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혹시 반대하는 사람, 정말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혹시 반대하는 사람 있으면 손을 좀 들어보시라고 그러면 눈이 마주칠까 봐 다들 고개를 숙이고 한 명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오늘서부터 집사, 권사, 장로를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이렇게 몇 분이 들어오셨어요. 목사님, 집사, 권사는 목사님이 없애버릴 수 있지만은 장로는 우리 이 지방에서 안수를 받고 오기 때문에 목사님이 없어져라 해도 그건 없어지지가 않는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늬만 장로일 테니까 그냥 있는 걸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놔두시고 그냥 하라고 해요. 근데 목사가 없애버릴 수 없대는데 그럼 어떻게, 그래도 없어져라 그럴 수는 없어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만 있어라. 그러고서 이렇게 지내게 됐어요. 지금까지 제가 방주교회를 지금 5년째 이제 들어섰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다들 평신도예요. 아무도 집사, 권사, 장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평신도예요. 주보엘 봐도 다 평신도, 누구누구 성도, 누구누구 성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이 회의할 때마다 밤낮 싸움인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러면은 자, 지금서부터 모든 회의를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혹시 반대하는 사람 손들라고 하니까 또 머리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도 없어서 만장일치로 모든 회의를 다 없애버렸어요. 하여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성령님께서 말씀 주시는 대로 그대로 다 했어요. 바보같이 그냥 그대로 다 했어요.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부분이 없다면 나는 사표를 낼 각오를 했어요. 그렇게 지내고 나다가 보니까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거기는 186명 중에, 교인 186명 중에 168명이 집사, 권사, 장로였어요. 일반 평신도는 그저 한 열 몇 명, 스무 명이 안 됐어요. 그리고 2년 동안에 새 신자가 딱 한 명 들어왔는데 6개월 있다가 도저히 못 견디고 아주 제일 그 끈질긴 사람이었대요. 그 사람이 나가버린 것. 이게 그 교회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니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는. 그 싸움이 있는데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래,
가만히 봤더니 이 자리가 굉장히 비었어요. 아주 빈자리들이 너무 많았어요. 1년이 지나자 사람들은 땅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지경이 됐어요. 아,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저는 바빠서 지금도 역시 일주일에 딱 한 번밖에는 교회를 가지 못해요. 집회를 다니다 보니 1년에 딱 한 번밖에는 일주일에 그 딱 한 번 가요. 주일날. 그리고 11시 예배까지 드리고 저는 그 다음 집회로 또 떠나요. 그러더라도 이 예배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뭐 1부, 2부, 3부 예배로 나눠도 그래도 또 도로 꽉 차버려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떤 그러면 제가 능력이 있느냐, 뭐 어떤 말 주변이 있느냐, 설교를 참 무슨 달란트가 있느냐,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 남들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다고 하면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뭐 뜬금없이 생각이 나면 이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결과를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그것이 아니라 분명한 한번 제게 주시는 말씀이면 틀림없어요. 우리 저 매형이 누님과 함께 여기 와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집회가 있어서 우리 누님네 집에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 거길 가게 됐어요. 매형하고 누님하고 그 집안 식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매형 보고 너는 곧 죽을 것이다. 아, 왜 이렇게 그런 얘기만 저에게 자꾸 해주시는지요. 이게 얘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이게. 이게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우리 큰 누님에게 가서 우리 매형이 죽는다고 하는데 이거를 내가 얘기해야 돼 말아야 돼.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큰일 나. 미국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시험 들어. 그래서 이제 우린 어머님에게 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머님에게 말씀드렸더니 그런 얘기를 어디서 하느냐요. 그러면 어떻게 가만히 입 다물고 그냥 가서 그냥 네가 기도만 해주라고 그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뻔히 보면서 죽는 걸 뻔히 아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건강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필요해서 주셨는데 제가 얘기 안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매형은 죽는다고 그랬어요. 오래지 않아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 것 있으면 바로 바로 살아라. 다행히도 시험에 들진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얼마 안 있다가 좀 힘이 들어 병원에 가보니 이 골프공만한 간에 급성 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암은 진행되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 누님이 소리를 지르며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막 울면서요. 기절을 했다가 또 일어나서 전화를 하고요. 박 목사는 하나님하고 친하잖아. 빨리 얘기 좀 해달래요. 하나님 앞에 잘 얘기 좀 해달라고 하며 소리 지르고 울고 기도하다 또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어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그리고 암이 급속히 번져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런데 마지막 정말 회개를 아주 기가 막힌 회개를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우여곡절 끝에 간이 하나가 왔어요. 트랜스플란테이션이죠.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작은 거예요. 이미 암은 다 퍼져 있고요. 이제 끝났구나 했는데 의사도 단연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으니 마지막이다. 각오들을 다 해야 된다. 그랬는데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간이 또 하나가 왔어요. 그래서 간 이식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고요. 지금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저 뒤에 앉아서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매형은 아마 이 교회에 이번 주에 등록을 할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있다가 이 뉴욕에 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아마 간증도 아마 하고 하나님 만난 것도 얘기하고요. 이젠 철저하게 죽어가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죽는다고 하셨지만, 아 그래,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듭나면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셔서 아 살려주시는 분이구나, 그걸 저는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엄청난 뭐 금식을 하고 뭐 성결하게 정결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들리는 음성이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우리 집 애들은 다 들어요. 우리 집에 그 버려진 애들, 이 세상에 저 쓰레기 같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얘네들이 뭐 엄청나게 어떤 기가 막힌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다 들어요. 이 듣는 법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에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질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하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더러운 사람하고는 함께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철저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평생 가도록 구원도 못 받고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다 지옥 가요. 그건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회개하지를 않았다면, 나는 한 번도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지옥이에요. 여기에 다 천국 가겠습니까? 그렇다면 천국은 오염이 되어 살지 못하는 곳이 될 거예요. 천국 가는 자의 수는 주님께서 적다고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그 귀한 것이 어떻게 아무나, 우리같이 더럽게 살아가며 어떻게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겠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다 십자가 앞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그 중에 택함을 받는 자들은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철저하게 여러분, 나는 천국 백성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은 나는 회개했나 회개하지 않았나,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더라도 죄는 또 져요. 어떻게 죄 안 짓는 사람, 저도 죄 져요. 아까 목사님하고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집회를 이렇게 하고 가면 사람들이 저를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마음에도 음란이 있어요. 이 마음에도 욕심이 없겠어요. 이 마음에도 왜 거짓이 없겠어요. 모든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다 가지고 있어요. 왜 넘어지지 않겠어요? 왜 쓰러지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고 나는 똑바로 가는 나는 주의 종이다 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인간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렇게 똑바로 산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기에 십자가 앞에서 또 회개를 하는 거죠. 정말 바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요, 들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죄지면 그걸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회개하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집 애들을,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만났냐면, 길거리를 이제 전도하면서 구석구석을 다 다녀요. 우범지역도 다니고 다리밑도 다니고 다 쳐다보면서 다녀요. 터미널도 가서 여기저기도 기웃거리며 전도를 해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을 만나게 되죠. 얼마나 더러운지 아이들이요. 길거리에 사는 아이들은 3년 4년 속내도 갈아입지도 않아요. 그냥 더러운 옷을 묻은 채로 그냥 살아가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요. 그 아이를, 쓰러져 있는 아이가 있거나 이런 아이들 있으면 업고 와서 깨끗하게 닦아줘요. 뜨거운 물을 받아서 통 속에 집어넣어놓고 정말 머리도 한 20번은 빨래핀으로 막 이렇게 닦아주고요. 그리고 빗으로 빗기고 또 샴푸로 하고 뭐 이 때 타월로 때 다 밀어주고 하는데 정말 딱지로 이렇게 떨어져요, 애들이요. 이렇게 때를 불리고 난 다음에 그냥 이렇게 쑥 밀어도요, 정말 다 벗겨져요, 벗겨져요. 깨끗하게 애들을 닦여줘요. 이 아이들의 속옷은 다 오물투성이에요.
그럼 지퍼백에다가 잘 속옷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더러운 냄새 나는 그 옷을 다 집어넣어서 딱 밀봉을 해서 잘 간수를 해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새 옷을 다 입히죠. 청바지도 입히고요, 티셔츠도 입히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이 때를 많이 벗겼기 때문에 쓰라릴까 봐 로션을 전부 발라줘요. 그리고는 데려나가서 머리도 깎아주고 양말도 이제 신발도 사주죠. 그럼 전혀 다른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집 집안 식구는 아직 아니에요. 우리 집 집안 식구가 되려면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아이를 한 20일, 한 달쯤 되면 이 아이를 다시 제가 불러서 예전에 입던 옷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손 위에다가 주면은요 얼른 버려요. 더러워서요. 그것을 냄새도 맡게 하고요. 이 방으로 데려와서 너 싹 벗어라. 새 옷 싹 벗어라. 그리고 예전에 입던 더러운 오물투성이인 그 옷을 입혀요. 애는 도저히 이해 못하고 이건 못 입어요. 안 입으려고 그래요. 아 이걸 어떻게 입느냐. 지가 늘 입고 있던 옷이에요. 그러면은 그 옷을 다 입혀요. 그리고 일로 와라 하면은요 더러운 이 오물이기 때문에 걷지도 못해요. 애들이 잘 더러우니까 이렇게 빨리 좀 이거 엉거주춤하고 걸어요. 그러면 제가 평생에 기억에 남을 얘기들을 해주죠. 야, 너는 이거 늘 입고 있던 옷이야. 하나도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던 그런 네 입고 있던 옷이야. 그러나 네가 깨끗하게 닦고 새 옷을 입고 보니 그러다 더러운 옷을 다시 입으니 어떠니? 못 견디겠대요. 빨리 좀 벗고 싶대요. 그래 너는 네가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다시 옛날의 더러운 것으로 돌아가 이 더러운 것을 입고 더러운 것을 먹고 더러운 길거리에서 살아가면은 너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은 너는 다시 더러운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제 깨끗해졌으니 죽는 그날까지 깨끗해져야지. 그럼 애들이 고개를 끄덕거려요. 옷을 갈아입히면은 얼른 들어가서 먼저 다시 씻어요. 그리고는 새 옷을 입어요. 마찬가지죠. 우리는 왜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깨끗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어떻게 옛날의 더러운 가치관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셨는데 옛날의 더러운 삶을 다시가 술 먹고 담배 피고 온갖 더러운 짓을 제가 다 하겠어요? 저는 차라리 죽음을 택해요. 절대로 그곳에 다시는 안 가요. 정말 주님이 아시지만은 저는 이 자리에서 죽는 것이 낫지 더러운 곳으로는 절대 가지 않아요. 왜? 저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이제는 변할 수 없는 누가 때려도 총을 가지고 쏜다 해도 너 믿을래 안 믿을래? 믿은 다음에 쏜다 해도 저는 변화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이 땅엔 참 짧아요. 이 짧은 세상에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 죽어요.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 땅은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리허설하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본 무대가 시작되기 전에 열심히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리허설을 잘했느냐에 따라, 연습을 잘했느냐에 따라 본 무대는 어떻게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게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동일하게 이 땅에 우리들의 삶이 리허설을 하는 삶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우리들의 적은 것부터 하나하나 변화시켜 나가고 그분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만약에 열심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세월이 흐르면 흐릴수록 우리들의 믿음의 발자취는 똑바른 천국을 향해 갈 것이고 그런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그저 겨우 천국만 가면 되지 세상과 이 하나님을 번갈아 가며 신앙의 회색지대에 있으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잘못된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10년을 가나 20년을 가나 동일하게
그 믿음으로 썩어진 믿음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천인 공로할 얘기를 듣는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다고 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13년 만에 말씀이 계셨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저는 분명히 그것은 맞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됐습니다. 내 자녀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내 종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하셨어요. 소수만이 천국 자녀들이 될 것이다. 얼른 너무나도 놀랐어요.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게 단 한 번도 어그러진 적이 없어요. 그래 얼른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천국 들어가기는 어려웠어요. 십자가를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스스로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정말 만났나?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 미래를 위하여 보험도 들어요. 자녀들에게 돈을 남겨주려고 열심히 바둥바둥 모아요. 좀 잘 살아보려고요.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해 보려고 목숨을 걸고들 일들을 해요. 미래를 위한 준비는 철저히들 하지만 그저 100년도 안 되는 7, 80년을 위하여, 그리고 남은 삶 2, 30년을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지만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영원한 삶이 걸려있는 그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자들은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 신앙과 믿음을 다시 꺼내보고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나, 아니면 거짓 믿음으로 가고 있나 자꾸 꺼내보며 이것이 올바른 길인가, 아니면 더러운 길로 내가 세상적인 길로 가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가 자꾸 꺼내보고 잘못됐으면 다시 방향을 바꾸고 잘못됐으면 버리고 싸우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하셨어요. 다 지옥의 길로 가고 있대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요. 너는 평생을 다른 얘기를 하지 말아라. 너는 이제 수도 없는 많은 집회를 다닐 것이다. 그곳에서 이 내 얘기를 전해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 저도 조심할게요. 제가 죽도록 다닐게요. 저는 명예 같은 거 저에게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저하고는 관계없어요. 설교를 잘했느니 못했느니, 여기서 그런 것을 지킬 사람이 어딨느니, 뭐 저런 설교를 하느니, 아우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니, 그거하고 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 주님이 아세요. 왜 이렇게 돌아다니냐고요? 저 같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주일날 한 번밖에는 교회를 못 가요. 그 교회도 방주교회도 그랬습니다. 제가 담임자로 있어요. 내가 싫으면은, 내가 목회를 잘못하면은, 나 나가라고 하면 내가 언제든지 짐 싸가지고 나가겠다. 우리 교회에서 10%만 나를 나가라고 하면은 나는 언제든지 짐 싸가지고 나가겠다. 왜냐하면 이것을 견딜 수 없다고 하면 제가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 거 두렵지 않아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